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플리어 네트워크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방법과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을 XRP 레저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XRP 레저상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가능합니다. XRP 레저에서 동작하는 토큰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XRP가 있고요. IOU가 있습니다. 이 IOU 형태로 발행할 수 있는 토큰의 종류는 무궁무진합니다.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CBDC도 이걸 통해서 발행을 할 수가 있죠. 또한 주식, ETF, 상품에 대한 모든 코인들을 IOU 형태로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이더리움과 비교를 해보자면 XRP는 이더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IOU는 ERC20 토큰들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XRP 레저상에서 가장 활발하게 IOU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솔로젠직인데요. 이 솔로젠직은 사람들에게 주식, ETF, 코모디티, 상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사용자들이 자국의 화폐를 솔로젠익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게이트웨이가 있는데, 여기서 게이트웨이는 솔로젠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국의 화폐를 솔로젠익을 통해서 스톡이나 ETF, 코모디티를 구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매한 모든 상품들이 IOU 형태로 거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네트워크 안에서 자기가 발행한 산 주식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IOU를 다시 자국의 화폐로 찾고 싶다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환전을 시키면 되는 거죠. 이때 게이트웨이도 솔로젠익이 되겠습니다. 솔로젠익을 통해서 자국의 화폐로 돈을 교환해서 찾아가면 되는 것이죠. 여기 이한 장의 그림에 제가 오늘 설명드릴 모든 내용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여기 플레이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플레이어 파이낸스가 있습니다. 플레이어 네트워크에는 F 자산이 있습니다. 이 F 자산을 담보로 제공을 하는 것이죠. 이걸 CDP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명 볼트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스마트 콘트랙트에서 자동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을 어디서 사용을 하느냐 하면 XRP 레저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 플레이어 파이낸스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토큰들이 있죠. 일드 플레이어, 일드 마이닝, 일드 파이낸스, 그리고 XUSD, 엑셀, 이건 X 자산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세 개는 플레이어 파이낸스에서 발행하는 토큰들이 것이죠. 얘들을 담보로 맡기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을 다시 XRP 레저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XRP 레저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은행이나 뭐 기업들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1달러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달러는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F 자산 중에서 FXRP를 담보로 제공할 생각입니다. 1달러를 발행하기 위해서 1.5배의 담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1,500원 상당의 FXRP를 담보로 제공을 했습니다. 담보 제공이 완료가 되면 스마트 콘트랙트에 의해서 1달러의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됩니다. 이때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 이름이 USF입니다. 이 USF는 플레어 네트워크 또는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행된 USF는 XRP 레저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발행된 USF를 락을 시킨 후에
XRP 레저에서 USFX 형태로 새로 생성을 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생성된 USFX는 은행 또는 기업 등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다이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는 그림입니다. 여기 많은 토큰들이 있고 이 토큰들이 담보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담보 비율은 150%로 유사합니다. 담보가 제공이 되면 스마트 콘트랙트 볼트에 의해서 스테이블 코인 다이가 생성이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이나 유사합니다. 다른 유일한 한 가지는 이렇게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을 XRP 레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본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XRP 레저에 0의 계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어 네트워크에 마찬가지로 0의 FXRP 계좌가 있습니다. 현재 0의는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1달러에 해당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0의는 플레어 네트워크에 FXRP 10개를 가지고 있다고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달러에 해당되는 XRP의 개수는 4개입니다. 그래서 4개 곱하기 1.5배 했기 때문에 6개의 FXRP를 0의는 CDP 담보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락이 되면 1달러에 해당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는 것이죠. 이 화면에서는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을 XRP 레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작업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화면입니다. 첫 번째,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을 누구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락킹을 걸어줍니다. 두 번째로, XRP 레저의 0의는 두 개의 어카운트를 생성합니다. 첫 번째, 발행 어카운트, 두 번째, 수신 어카운트를 생성합니다. 0의는 발행 어카운트의 주소를 스마트 콘트랙트에 통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통보된 이 주소로 XRP 레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스테이블 코인이 이쪽 계좌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실 것은 별로 없다는 것이죠. XRP 레저상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6가지 과정이 더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발행 어카운트와 수신 어카운트 간의 트러스트 라인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이 계좌로 생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 계좌에서는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수신 어카운트로 스테이블 코인을 넘겨줘야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IOU 형태로 발행이 된 것입니다. IOU를 어떤 특정 계정에서 다른 계정으로 넘기고 싶을 때 트러스트 라인을 먼저 설정을 해야 합니다.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스테이블 코인을 옮길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해야 하는 작업이 발행 어카운트에 디폴트 리플 플래그를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걸 설정해 주면 발행 어카운트로 들어오는 스테이블 코인을 수신 어카운트로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작업은 발행 계정에 들어온 하나의 USFX를 수신 계정으로 넘겨주는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작업은 발행
어카운트를 누구의 소유도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영희가 1 USFX를 철수에게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철수는 마지막으로 이걸 상환받기 위해서 여기로 입금을 다시 시켜야 됩니다. 여기로 입금을 시켜야지만 플레이어 네트워크에 락되어 있는 FXRP를 철수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발행 어카운트가 영희의 소유라고 한다면 철수는 절대로 플레이어 네트워크에 있는 FXRP를 자신의 계정으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발행 어카운트를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자, 여기에 마스터키가 있고 마스터키를 통해서 하나의 레귤러키가 생성이 되고 이 레귤러키를 통해서 어카운트 1이라는 XRP의 주소가 생기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 발행 어카운트는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작업은 발행 어카운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마스터키를 비활성화 시키는 것입니다. 즉, 한번 사용된 계정은 두번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비활성화 시키는 것이죠. 만약 영희가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받고 싶다면 새로운 발행 어카운트를 생성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XRP 레저가 있고 플레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두 개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입니다. 그 말인즉슨 동기가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같은 블록체인에서 작업하는 것처럼 모든 작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스테이트 커넥터 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이 양 블록체인을 서로 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종 간의 블록체인이지만 같은 블록체인에서 작업하는 것처럼 모든 작업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희는 수신 계좌에 있던 1 USFX를 XRP 레저상에서 거래를 할 것입니다. 자, 최종적으로 1 USFX가 철수에게 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철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1 USFX를 발행 어카운트로 상환을 하고 최종적으로 FXRP를 자신의 계정으로 받길 원합니다.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스마트 콘트랙트에 락킹이 되었던 1 USF의 락킹이 풀리면서 이게 철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수는 1 USF를 다시 CDF에 보냄으로써 락킹되어 있던 6FXRP의 락킹을 해제시키고 그중에 4FXRP를 자신의 계정으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플레이어 네트워크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XRP 레저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사이클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